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익히 그동안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 시작이 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연속 특별 생방송은 온 세계의 관심 속에 오늘 오후 1시 10분에 3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이 300시간이라는 연속 특별 생방송의 대기록은 방송 사상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록이죠. 네. 이렇게 방송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산 가족이 혈육을 찾는 애타는 심정과 거기에 호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국내 신문 방송 그 밖에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세계 여론의 격찬과 관심 속에 진행되어 온 이 방송은 모두 38,226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6시 현재 7,619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모두 그러니까 1시간당 127명씩 만난 소개가 됐고 네. 그중에 25가족이 상봉한 율이 됩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상봉률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10시 15분부터요. 네. 오늘 오후 6시까지 만난 가족이 171가족 네. 이 많은 가족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또 이 프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네. 19명이 더 계속 만나기로 이제 마련이 연락이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모두 7,619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공 동포 그리고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공에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소개를 해드렸더니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이 전화를 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경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멀리 미주 지역에 LA와 하와이, 뉴욕, 워싱턴 등을 인공위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동포들과 국내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연결을 해드린 바 있고 또한 중공과 사할린에 계신 동포까지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지 소개가 안 되는 것은 북녘 하늘에 있는 38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가족들을 못 만나서 애태우는 분들이 전부가 이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소개를 할 도리도 없고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을 듣는지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제일 답답한 일이 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300시간의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그리고 국내 매스컴의 격려와 격찬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네, 특히 국내 신문들 네. 이산 가족과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 원활한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네. 그중에서도 최신부와 전기 통신공사 네. 여러분들이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KBS는 앞으로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날 때까지 한 분 빠짐없이 다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메모지를 준비하셨다가 네. 확인 전화번호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호와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전화를 걸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783국의 6781번 그리고 783국의 559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대의 전화는 대표 전화입니다. 그래서 16대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시는데 불편이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준 아나운서. 네. 44,390번입니다. 최영균 씨, 어머니 양 씨, 동생 최영환 씨, 이름을 모르는 여동생을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혼남면에서 살다가 연안음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동문 밖에서도 살았고 6.25 때 동문 밖에서 헤어졌습니다. 최영균 씨의 부인이 대신 나오셨는데요. 최영균 씨는 당시 농업학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44,390번입니다. 47,118번
김준철 씨 대신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고향은 김천, 작은아버지 김순전 씨, 순관 씨, 순계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전주시 덕진동에 살다가 헤어졌는데 작은아버지의 특징은 눈 위에 흉터가 있고요. 15년 전에 서울에서 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준철 씨가 작은아버지들을 찾습니다. 47,118번입니다. 46,819번 최기숙 씨, 최영희 씨가 오빠 최기봉 씨를 찾습니다. 유교 당시 서울 왕십리 집에서 피난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오빠의 아들이 최영산 씨라고 하셨는데요. 최기봉 씨의 아드님이 되겠습니까? 네, 유복자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왕십리에서 어디로 피난을 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오금리로 갔었습니다. 송파로 가셨어요. 송파로 가셔서 헤어지신 오빠를 찾습니다. 46,819번입니다. 46,750번 한강모 씨, 평북 박천군 동남면 송봉리가 고향이신데요. 아버지 한영봉 씨, 어머니 김 씨, 형 한운모 씨, 여동생 정숙 씨 외 두 분, 남동생 장모 원모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 퇴 당시 먼저 월남을 해서 6.25 사변 때 동생 한 장모가 북괴군에게 끌려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북괴군에게 강제로 입대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네, 46,750번입니다. 46,594번 박큰옥이 씨가 동생 박차근옥이 언니 달선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에 어머님은 부산 영도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아버지가 부산 구간 누구네 집에 수양딸로 보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초량국민학교 앞에서 밤에 동생과 헤어졌고요. 부산이 부산 영도구가 고향입니다. 누구네 집에 수양딸로 갔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성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건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어느 동네인지도 잘 저 구간이라고만 아시고요. 그건 그 시장 앞인데요. 구간 시장 앞이었습니다. 시장 앞으로 수양딸로 보낸 동생. 네. 발에 숭이 있어요. 아, 발에 흉터가 있습니까? 네. 어느 발, 어느 쪽 발인지? 숭이는 몰라도 저기 동산을 알았어 숭이. 아, 동상을 입은 흉터가 있고 시장 근처로 수양딸로 간. 동생을 찾습니다. 46,594번입니다. 47,688번 임병렬 씨, 임연자, 임근자 씨가 여동생 임현자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현자 씨는 당시 3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께서 여동생을 인천 답동 해성보육원 수녀님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유교 당시 군에 있었으므로 여동생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동생이 태어났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기억을 하시고요. 네. 네. 혹시 그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건 모르죠. 본 적이 네. 없었습니까? 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동생입니다. 임현자 씨를 찾습니다. 47,688번입니다. 47,771번 한증매 이병헌 씨가 아버지 한회식 씨, 언니 한주왕 씨, 남동생 한현태 씨, 현주 현내 씨, 여동생 현남, 현남 씨 남편 이창섭 씨, 갑순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을 했고 서신 왕래를 했다가 6.25 동란 때 헤어져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이 함남 함주군 선덕면 서울입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연세 80 다 됐어요. 네, 친구 남매분들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저 어떻게 해서 헤어지셨어요, 그래? 8.15 해방된 이듬해 나오고 그다음 그 여기 오나고 나왔다는데 못 찾고 있어요. 네, 47,771번입니다. 47,868번 이한선 씨, 경기도가 고향입니다. 어머니 김음전 씨, 형부 임병현 씨, 언니 이한옥 씨, 조카 임영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두 달 전에 개성 남산동 유린관 앞집에서 헤어졌습니다. 유린관 앞집에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유린관 앞집에서요. 네. 형부가 그 당시 서울의 교육연합회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형부 때문에 못 나오고 네. 아마 형부는 개성으로 가자 저희가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서울의 교육위원회 근무하셨습니다. 네. 임병현 씨가요. 47,868번입니다. 44,588번 조전규 씨, 경기도 광주군이 고향, 누님 조재순 씨를 찾습니다. 1930년쯤 본인이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복화라는 곳에서 박물장사가 누나를 데려가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세희 씨, 어머니는 이 씨입니다. 해방 훨씬 전에 지금 헤어진 지 한 50년 된 누님을 찾습니다. 44,588번입니다. 47,436번 이문희 씨, 어려서 이름이 뭉이었습니다. 백부 이해배, 아버지 이기재 씨, 아버지 형제가
구형제입니다. 삼촌 이기환 기생 기준 씨를 찾습니다. 8.15 후에 아버지가 함남 원산시 용동에서 먼저 월남을 하셨고요. 어머니 김칠진 씨와 누나 이연옥 씨와 함께 본인은 강원도 통근면 장하굴 또는 송이발굴에 머물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계시다가 피난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원산에서는 안 돼요. 네. 할아버지가 이 욕국이고요. 네. 할아버지 밑으로 다 구형제분인데요. 네. 오형제분은 이름을 알겠는데 네 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구형제가 되니까요. 동네 분들이요. 네. 구형제분이 한 대 모이게 되면 산신이 겁을 낸다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네, 47,436번입니다. 47,175번 김의근 씨죠. 이근 씨입니까? 네, 황해도 해주시 구제동 36번지가 고향. 어려서 이름이 이근 씨였습니까? 네, 지금 이름은 김하영 씨고요. 누이동생 김선비 씨, 처 조상환 씨, 딸 김순식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해주에서 남하다 헤어졌는데 김선비 씨는 만나게 되겠는데요. 네. 네, 김상준 아나운서 잠깐 기다리세요. 네. 저 거색 있죠? 침 놓고 저 이런 몇자리 보고 그래 맞아. 아버님 이름이 김용인 씨잖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오빠가 재술이고 재성이고. 예, 재술이 맞고. 큰 오빠가 그거. 예. 작은 오빠가 재성이고. 근데 오빠는 인공도 저 다 없어졌죠. 예. 그럼 옥순이. 그래서 나는 이제 언니는 잘 모르고 옥순이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나하고 이제 순창서 헤어졌거든요. 순창서 헤어졌고 내가 고향을 내가 몇 번 가봤는지 알아 나는. 그래갖고 행이나 그거 호주 거기 간 줄 알고 거걸 내가 떠들어보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순창선에 그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시흥딸로 이제 너무지 매기고를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 장수한테. 네, 주었기 때문에. 그거 내가 거기로 찾아가니까는 그가 그 집이 팔고 이사가 버렸더라고. 전주로 이사 갔다고. 3일 전에 이사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남집 시흥딸을 주고 그러면 이제 시집가고 딴데로. 그는 시집간지 나도 만나봐서 알아. 예. 그럼 이제 그러고 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갈 데가 없어. 명절에 추석에 가보니까 친정이가 없다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안 가고 그냥 헤어져 버려. 여기 방송을 내가 몇 번 내 갖고 여기 와서 내 방송 나왔었거든.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 동생 옥순이만 찾으려고 했지. 언니는 이제 긴가민가해서 언니는 찾으려고. 그는 나와갖고 이제 컴퓨터에 넣어보고 이제 또 여기 산 날 또 형부가 와서 또 컴퓨터 해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 포기 상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아니 어떤 사이십니까? 형제죠. 이렇게 치면 친동생이에요. 친자매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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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제 헤어지셨는데요? 6.25 때 헤어졌죠. 네. 그게 몇 살 때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요. 얘는 12살 먹고 나는 17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척 보니까 얼굴 아시겠어요? 네. 네. 동생은 어떠세요, 언니가? 글쎄요, 아까 적어서 있는데 내 애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애감이 가요. 그래서 나 들어오면서 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나를 찾아요. 찾길에 아마 나 아까 그 애가 원피스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애감이 간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냥 있는 거지 부평도 있어요 지금. 인천. 예. 그 헤어지시면서 혼자 사셨어요 그 동안에? 혼자 이제 남은 집 이제 있다가 시험달로 갔다 그러더니 그래.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저도 그냥 그랬죠. 근데 동생은 그동안에 또 다른 동생을 찾고 계셨나 봐요? 내 밑에 동생하고 이제 같이 나는 있었어요. 막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옥순이에요. 몇 살일까요? 걔 이제 내 밑에 동생이니까 한 40 먹었나? 한 40. 네. 하나 어떻게 될 거지? 무슨 특징이 없을까요? 걔는 모르고 이제 나는 모르고 얘는 순가가 많아요. 나내 숭이냐면 어려서 쥐마답을 알아가지고 네. 맞아요. 여기가 숭이 있어요. 6.25 때 헤어지신 자매가 만나셨습니다. 네, 이 저 33년 만에 친자매가 만나셨는데요. 이 뭐 눈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47,175번입니다. 김익근 씨, 지금 이름이 김하영 씨고 어려서 이름이 익근 씨입니다. 누이동생 김선비, 처 조상환, 딸 김순식 씨 찾습니다. 일사올 때 당시 해주에서 남하를 하다 헤어졌는데 김선비 씨는 해주에서 월남을 하려고 배를 탔다가 괴뢰군에게 붙들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포탄이 떨어져서 시부모와 아들이 모두 돌아가셨고 처 조상환 씨는 해주에서 6.25 사변으로 친정으로 피신했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황해도 해주 씨 구제동의 고향이시고요. 어떻게 친정으로 그 부인만 보내셨습니까? 어린애 때문에 그저 폭격하고 그래서 집으로 보낸 것이 친정으로 보냈죠. 네. 그러니까 저 일사오 때 당시 사변이 나니까 뭐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네. 친정이 한 100리 돼서 멀어서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해주셨는데요. 47,175번이었습니다. 네, 47,591번 평양시 동대원이가 고향인 신인봉 씨가 아버지 신양호 씨, 어머니 홍채연 씨, 여동생 드곡 인옥 인복 씨, 따님 신영실 성실, 아들 태영 태룡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황주까지 피난 나오시고 헤어지셨군요. 예, 데리고 나오다가 중공군 달려서 이렇게 됐어요. 47,591번입니다. 다음 47,288번 강평훈 씨는 아드님을 찾습니다. 6.25 동란 후 아들이 2살 때 부산 국제시장 복잡한 군중 속에서 부주의로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있었나 보죠? 네,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시장에서 네. 잊어버렸습니다. 네, 사진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좀 앞으로 좀 보여드리죠. 네, 아버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2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강병훈 씨 47,288번입니다. 47,137번 함남 신흥 가평 풍상리에 사셨던 임초봉 씨가 형님 임초일 씨, 누님 초순 씨, 누이 삼월려 씨, 아드님 규철 씨, 조카 최정석 씨, 임규옥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고 형님은 철도청에 다녔습니다. 조카는 북계군에 끌려가는 소식이 없고요. 누님은 청진에 살다가 고향에 왔었고 임초봉 씨는 이사 올 때 흥남부두에서 딸과 함께 월남했습니다. 아드님 규철 씨 엉덩이에 대인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내려오신 따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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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가족을 다 나왔어요. 네? 가족은 다 나왔는데 내가 진정이 하나도 못 나와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 아유. 잊지 말고 가자. 가 있어. 이제 만나시니까 네. 그만 친정 가 있어. 너 어떻게 고생을 얼마나 했냐. 나 산 거야. 뭐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만. 나 고생이 말도 못해. 나는 하나도 못 볼 수가 없지. 넌 너무 와서. 너 찾으려고 여의도 광장을 내가 두 달을 댕겨서만 내가 전생 싸가지고 돗자리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내가 보고 여름엔 여름 내 내가 너를 만나려고. 아이고. 아니 없다 너만 알고 제 부인은 괴뢰군한테 끌리가 종살당하고 응? 당했습니까? 아니 됐습니까? 그럼 그만. 종살당해서 진동 하나 나왔는데 내가 태를 연구나 나 여한이 없어 이제 죽었어 아이고 이제 헤딩지 말고 살자 잘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어떤 사이신지 제 큰 누님입니다. 네, 제일 마진 누님입니다. 다른 형제분도 많으세요? 제가 저희가 팔남매입니다, 제가. 팔남매인데 내 외로 누님 네 분 계시고 제가 저건 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 참마 형제가 날 찾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네. 뭐 찾을 길도 없고 어디서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저는 예, 황해도 안악이 고향인데요. 네. 일사후 때 결국은 해주에 내려와 있다가 네. 해주에서 한 20일 전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네. 해주에서 이제 저는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 보고 혼자서 나왔죠. 예, 혼자 그래 나왔죠. 네. 나와가지고
여기 뭐 각 국민회니 뭐니 그냥 안 된긴 데가 없어요. 그래도 뭐 어디 잘 길이 없고 이거 어도더미래 그냥 요 막 참 막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도 잘 길이 없고 이번에 이산가족 이것 때문에 그냥 별 짓을 다 해봐도 그냥 뭐 이럴 길이 없더만은 오늘 아침에 이 지금 컴퓨터 저해가 돼가지고 동사무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누님 집에 전화를 해보니 그냥요 이 경은 뭐 다 맞아 들어가고 누님하고 헤어진 지는 34년 됐습니다. 출가하고 나서는 처음 만났거든요. 신한 포수 한번 봤다 누나. 그래 한번 보고는 예, 그래 됐을 겁니다. 지금 35년 됐다 너 반지가 내가. 그동안 동생분은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막 경남 일원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누님은요? 전 김포서 살다가 지금 여기 마포와 살아요. 그러면 저 지금 두 분 말고 딴 가족은 같이 있는 가족이 없으십니까? 같이 있는 가족은 지금 이 누님 바로 밑에. 누님 밑에 지금 그 누님을 지금 다 찾았어요. 누구, 제가. 누구 찾았니? 그 예쁜이 찾았습니다. 예쁜이 되니 순실이? 순실이 말고요. 그럼 누구지? 곰 밑에? 예. 아이고 걔 안 넘어가구나. 그래요? 그래 지금 혹시 그분도 친형제입니까? 예. 네. 그래, 그건 모르고 계셨군요. 몰랐죠. 그래서 내가 걔 둘은 이름을 잘 모르고 너무 어려서. 그래서 복실이 인실이 순실이 그것만 내가 썼다고 거기다가 최연이하고 내 동 내 다른 밑에 동생 아이고, 아이고, 부모님들은 못 나오시고요. 아, 예, 돌아가셨어요. 야니 14살이 아니 그런데 나 14살 찍에 부모는 저 바깥 부모는 돌아가시고 이건 아니 누가 계시다가, 부모 지금 뭐 이런 얘기 여쭤봐서 또 마음 아프실지 몰라도 얼핏 아까 들으니까 누가 총살당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바로 내 동생이 바로 얘 밑에 동생 하나가 인명이라는데 끌려가서 총살당했어요. 왜요? 내 밑에 동생이 그랬다 하네요. 치안대 봤거든요. 여기서 국군 들어갔을 때 그러다 죽였어요. 살만이 그랬어요. 그분은 그 당시 몇 살? 한 열 몇 살 먹었고 한 20살 어떻게 그때 됐냐 그때 21이죠. 나하고 뭐 동갑이 연년생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누님 이제 좀 진정이 되세요. 조금 전에 동생 만나게 해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가슴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라서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35년 만에 친 남매가 상봉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에 아, 어서 오세요. 다른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33년 전에 내가 아주 그 24살 때 그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내인데 4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근데 내가 군인 가기 때문에 인천서 저 양자를 줬습니다. 양자 줬다가 뭐 이름으로 옛날에 이희장이고 근데 가서 이제 이름으로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이 대리비에 보니까 이름 모르고 부모 형제 찾고 이 언대 뒤에 순토가 있다는 거 근데 와서 여기 확인해 보니까 있고 또 이마에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마에 요게 그전에 한 다친 자리가 있어요 요게 조그만데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4살 4살이요 그때 형님은 군에 가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 계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 3살 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군대를 가시니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게 어담 맡기셨군요. 그러니까 내 밑에 동생들은 다 고향 맡기고 그래서 4살이니까 그 고향에서 마스터도 안 하고 내가 웃고 왔습니다. 도로 인천에. 그래서 내 군대에 가기 때문에 학서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학원에서 고학원에서 일곱 살 때 나와서는 계속 인천서 그냥 있었습니다. 인천서요. 고학원에 있는 기억만. 지금 저 광주에서 또 이렇게 상봉을 하는 가족을 여러분에게 이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난히도 이렇게 상봉하는 가족들이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인데요. 아 그동안 동생은요. 그럼 형님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그 찾으려고 그러긴 그랬었는데 그 확실한 거를 몰라갖고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고 그러는 제가요. 그럼 그동안에 형님께서는
아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네, 먼저 이상 가지고 네. 찾기 때문에 여러 번 한번 여기 와. 그 전에는 네.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그 집에 양자 주는 집에 가보니까 네. 이사가가 없던거요. 네. 네. 그분도 못 찾고. 네. 그러고 여기 저 양자 보낸 그 우리 친구 네. 어머니가 소개한데 그 사람 네. 지금 부산에 가 있거든요. 네. 부산에 지금 그 손조호라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사람 다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네. 네.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아, 누이 동생이시면은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위신가요? 그래 막내죠. 아, 막내시구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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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이 나세요, 동생이요? 피랑 가서 저걸 한 30년 되는 길을 얻고 댕긴 기억이 근데 모른대요 하나도. 그럼 네 살 때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 그 네 동생 많이 닮고 근데 오늘 또 내 하기에는 양짝에 그 네. 하루에 네. 그 넘어져 가서 뛰어는 게 있고 이마에 숨이 있고 네. 그 완전히 이거는 내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님 저 여동생 되시는 누이하고 아주 많이 닮으셨네요. 네. 네. 또 그러고 여기 동생이. 아, 그러니까 사남매가 지금 만나셨군요. 네. 네. 그 세 분은 알고 계시고 네. 막내 동생만 못 찾았다가 네. 지금 찾았군요. 네. 아, 그러니까는 그냥 형님 누님 한꺼번에 만나셨네요. 그렇게 되겠는데요. 아침에 왔고요. 네. 전화로 다 불러드렸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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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친구 송종호 씨를 네. 찾으세요. 네. 송종호는 어머니가 이제 양자로 줬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낯설고 이러니까 그냥 집을 튀어나와서 순경이 고학원에 갖다 줬다. 네. 네. 그 이희중 씨가 송종호 씨를 찾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부산에 거주한대 지금. 네. 부산에 계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네. 아이고 참. 얼마나 좀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형님 아우 좀 불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네. 형님에다 누님을 만난 거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소개해드리죠. 공개월에 나오신 분들. 네. 네. 47,137번 임초봉 씨는 형님 임조일 씨, 누님 초순 씨, 누이 삼월열 씨, 아드님 규철 씨, 조카 최정석 씨와 임규옥 씨를 찾고 있는데요. 따님하고 함께 월남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임계순입니다. 네, 몇 살 되었어요? 네, 아홉 살 돼요. 네, 47,137번입니다. 46,12번 박희서 씨는 황해도 신계 저기하면 대정리 2구에 사셨는데 사촌형 박창서 씨, 동생 영서, 봉서 씨, 형님 정서 씨를 찾습니다. 8사단 수색대대가 강원도 횡성 포위 전쟁 중에 대구에서 사촌형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모릅니다. 46,12번입니다. 4038번 남정희 씨 그리고 광희 씨 함께 큰오빠 남창옥 씨, 올케 이 씨, 동생 남재희 씨, 조카 남정호 씨와 정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큰오빠가 먼저 나간 후에 올케가 조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재희 씨는 서울로 후퇴했을 때 한번 만나고 그 후 다시 군인으로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경기 포천 구내면 구읍리 향교 밑에 사셨고 아버지는 남상순 씨, 어머니는 김 씨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덧붙이실 말씀이요. 글쎄 저 나는 서울 있다가 남쪽으로 비란 가고 거긴 포천에 있다가 비란들을 가서요 들어오니까는 한 식구도 없고 어머니 노인네 한 분만 계세요. 그래 내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요 진정 부치라고는 하나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갔는지. 4만 38번입니다. 4만 5,333번 고영심 씨는 동생 고길심 씨를 찾습니다. 전남 신안 도청면 중여리에 사셨고 아버지가 고삼철 씨, 언니 고길순, 오빠 고석봉 씨가 함께 있는데 서울 도봉구 공릉동에서 크라운제가 공장에서 집에 오는 도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45,333번입니다. 47,257번 강용섭 씨는 부인 유지황 씨, 아들 강효선 씨, 동생 강남복 씨, 사촌형 용승 씨, 사촌동생 강용섬 씨, 또 용욱 씨, 매부 김시용 씨, 전종현 씨, 외사촌형 원창수 씨 등을 찾습니다. 황해도 안약 서하면이 고향으로 일사호태 때 월남했습니다. 47,257번입니다. 47,490... 네, 지금 서울 공개월에서 한 분이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783국에 6781번, 783국에 5592번입니다.
네, 서울 47,492번 계속 소개합니다. 평남 대동 청룡면 이몽리 세단거리 사셨던 최명환 씨가 아버지 최근영 씨, 어머니 조일려 씨, 남동생 명남, 여동생 명옥, 명혜, 명숙 씨를 찾습니다. 평양 창전리에서 일사호텔 때였는데 그때 최명환 씨는 경찰 교육 도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포목상을 하셨군요. 47,492번입니다. 다음 46,995번 박순자 씨는 이름을 모르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장춘단 고아원에서 동대문 고아원 등을 거쳐서 온천 보육원에서 성장했는데 고향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처음에 보육원 들어왔을 때 모습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저기에 거기 호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제 저기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얼굴이 노랗고요. 아주 굉장히 말랐었다면서 그게 특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따님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렸을 적 모습 흡사하다고 하셨어요. 직접 좀 따님 얼굴을 보면은 혹시 부모 형제께서 얼굴 보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저한테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딸을 데리고 나오면 어느 정도 모습 알아보면서 꼭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왔는데요. 네. 올해 34 박순자 씨 46,995번입니다. 46,091번 평남 용강 지은면 만화리에 사셨던 임풍원 씨가 아버지 임능식 씨, 어머니 박정숙 씨, 형님 풍옥 씨, 풍용 씨, 동생 풍국 씨와 풍안 씨 그리고 조카 문주 씨를 찾습니다. 1950년 12월경에 직장인 진남포 철도기관사에 한 달간 나와 있다가 혼자 월남했습니다. 46,091번입니다. 46,797번 유홍숙 씨 그리고 아버지는 김준원 씨인데 장남 김동현 씨를 찾습니다. 1953년도 강원도 내평리에서 미 국동사령부 낙하산 부대 8240 켈로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1953년도 2월 15일에 춘천시 중앙로 이가에서 함께 살다가 구정을 마다 강원도 춘선 복산면 물놀이 2구에 친척 김복현 시댁에 세배차 갔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몇 살이었습니까? 78살이었어요. 네. 46,79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46,104번입니다. 최죽순 일명 죽자 씨가 아버지 최병준 씨는 돌아가셨고요. 오빠 최상호 씨, 동생 상인상률 상학 씨, 한복 나진 씨 삼보리가 고향이십니다. 본인이 일찍 출가해서 8.15 해방 때까지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6.25 때 월남원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빠는 남양 세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죽순 씨의 남편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46,104번입니다. 46,541번 황복희 오경태 씨가 아버지 황희근 씨, 어머니 이름을 모릅니다. 언니 간난이, 오빠 호식, 준식, 음전 씨를 찾습니다. 동생 범식, 삼촌 황한근 씨, 석근 씨와 함께 6.25 때 원주 제2수용소에서 헤어지고 동생 범식 씨는 국군 7사단을 따라갔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신데요. 남편이 나오셨죠? 네, 46,541번입니다. 46,953번 홍하원 씨 대신 홍하원 씨의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동생 홍하익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철원 미국 노무자 부대에서 같이 근무 중에 형이 포의 보상으로 호송될 때 동생과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저 형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요. 네. 후방으로 자기를 따라 나왔었대요. 네. 나왔는데 형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부대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폭격으로 죽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군인이 한국 군인이 장교가 양자로다가 데리고 갔다 와서 문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46,953번입니다. 47,041번 정옥단 정만천 씨가 언니 정이쁜 씨 남편은 엄씨입니다. 그리고 정음전 씨, 이성대 씨의 부인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사근에이고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정우삼 씨 뒷집에 살았고요. 언니들은 정선 여랑 앞실로 시집을 갔고 해방되던 해 본인의 부군인 황성목 씨가 사근의 언니를 만나러 갔었는데 이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황성목 씨는 정옥단 씨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셨는데 그 뒤로 헤어지셨군요. 결혼하고는 못 봤습니다. 네, 47,041번입니다. 네, 다음에 46,627번입니다. 신을모 씨, 언니 신영모 씨, 남동생 신순생 씨, 조카 임영환 씨, 언니 시동생 임흥택 씨를 찾습니다. 만주 길림성 교화역에 함께 살다가 8.15 해방 직후에 월남원의 소식을 모르고 언니 시동생 임흥택 씨는 의사였는데요. 8.15 해방 전에 월남을 했습니다. 형과 편지 연락이 되고 있었고 본인이 월남할 당시는 언니 가족은 만주에 살고 있었으나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남동생은 월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때 당시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전이 있다 소리를 들었어요. 대전이. 대전이요? 네, 46,627번입니다. 45,267번 안정님 씨는 오빠 안정수 씨, 안용수 씨, 안용수 씨는 어려서 이름이 전주라고 했습니다. 남동생 안홍수 씨, 여동생 별명이 꼬마입니다. 6.25 동란 후에 전북 고창에서 엄마 친구를 따라서 광주로 갔다가 용산으로 와 있을 때 삼촌이 한번 찾아간 후에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용수 씨와 본인의 머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 머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건지 잘 모르십니까? 네, 몰라요. 왜 생겼는지. 네. 그러면 저 수양 딸러 가셨어요? 네. 네. 광주로 수양 딸러 갔었습니다. 45,267번입니다. 46,699번 임덕년 씨, 김광수 씨가 좀 가슴으로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남편 김건혁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시 기림사리. 46년 5월 평양에서 소련 특무대에 납치당했고 후에 부산 서면 보로 수용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던 중에 수용소가 거제도로 이전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 그러니까 임덕년 씨의 며느님이 대신 나오셨는데요. 이 가지고 나온 사진은 임덕년 씨와 김건혁 씨가 부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699번이었습니다. 47,022번입니다. 심재준 씨는 아버지 심봉섭 씨, 어머니 유순녀 씨, 일명 화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숙부 심관섭 씨, 언니 재분 조카 기순복 씨, 우영선 영숙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황해도 성림시 겸이포에서 단신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심재준 씨가 지금 저 대신 나오셨습니까? 예, 어머님 대신. 어머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47,022번입니다. 47,729번. 김재봉 씨, 김종기 씨, 김종식 씨가 여동생 김미스코를 찾습니다. 6.25 때에 충남 논산에 살다가 대구역에서 대신동으로 가던 도중에 길이 엇갈려서 헤어졌습니다. 경북 월성군 서면 서울이가 고향이십니다. 대신동으로 가던 중에 식구들이 모두 함께 갔었습니까? 네, 함께 가다가 제가 다리가 아파서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네. 산갈래 길에서 길이 엇갈려서 저는 좌측길로 가고 식구들은 전부 우측을 갔는데 네. 한참 가다가 제가 안 오니까 내 동생 미스코가 오빠 찾으러 가겠다 하면서 뒤따라 왔는데 저는 호길로 곧장 가가지고 같이 합쳐지는 길에서 다시 만나고 미스코는 그것도 행방불명. 동생을 그러니까 오빠를 찾으러 갔던 여동생이 끝내 혼자 떨어지게 됐군요. 47,729번입니다. 46,834번 나한봉 씨, 복순 씨, 박영범 씨가 아버지 나춘아 씨, 일명 도식 씨, 어머니 김 씨, 동생 나봉님 봉옥 씨, 큰아버지 나춘일 씨, 사촌 나서봉 기봉덕봉 씨, 또 박영범 씨의 장조카 박도선 씨, 사촌 동생 순애 씨를 찾습니다. 큰아버지의 가족은 8.15 해방 후에 소식이 없고 창단군 개남면 당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145 때 당시 고향과 박도선 씨는 연안읍 불군구리에서 나봉님 씨는 민법도에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복물이 서보동의 고향이신데 사연이 복잡한데요. 나오신 분이 나복순 씨죠. 네,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을 찾는 겁니다. 친정 식구 찾고 시집에는 우리 박도선이 장족하고요. 네. 또 박순애가 우리 사촌 신우고요. 네. 우리 이제 박도선이가 우리 이제 형님이 우리 사촌 자집이가 돌아가시니까는 네. 재혼을 하셨어요. 불군고리로요. 네. 근데 그냥 우리 따라 나온다 그러는데 지 어머니가 안 보내서 못 왔거든요. 네, 46,834번입니다. 42,568번 김옥녀 씨, 고향은 전북 일이십니다. 언니 김옥순 씨, 오빠 형기 씨, 동생 형태 씨를 찾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서울 이시댁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물에 댄 흉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고향 서울 이시댁인데 그때 당시 무슨 동이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데려다 줬어요? 임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네. 저기 무슨 동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봉내동이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 봉내동 봉내동에 임 선생이라는 분이 네. 입양을 시켰습니다. 언니를 한번 봤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무슨 솔미 마을이라는 데서 처대기를 놨다고 네. 한 달 된 거 봤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헤졌는데. 네, 42,568번입니다. 44,489번 배은옥 씨, 영옥 씨가 동생 배행옥 씨, 재옥 씨, 재수 김음전 씨, 조카 배혜경, 아들 상만, 누님 탄실 씨, 매형 송영식, 누님 배봉녀 생질 송명국 명숙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황해도 신막에서 헤어졌는데요. 고향은 황해도 신계군 마서면 군항리입니다.
지금 그 대신 상덕 씨가 나오셨습니다. 44,489번입니다. 네, 다음 47,565번 정인준 씨는 아버지 정수홍 씨, 동생 인성 씨, 누님 영섭 씨를 찾습니다. 평북철산 찬면 이응동에서 월남도 중 신안주 근교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해방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47,565번입니다. 46,755번 장사철 씨, 현재 해룡 씨라고 하고, 그리고 장옥순 씨 함께 어머니 백길려 씨, 남동생 사룡 씨, 여동생 옥진, 옥자, 사촌형 장사마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평산 남천읍 남천리 효자골에 사셨고요. 일사후퇴 때 누천 세곡면에서 중공군에 포위당하며 세워졌습니다. 동생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네. 언제적 흉터입니까? 3살 먹었을 때 이제 모닥불에서 되었어요. 그래서 16살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으면 그대로 상처 남아있을 겁니다. 네. 네. 46,755번입니다. 46,705번 김정옥 씨, 오빠 정철우 씨가 동생 정인혜 씨, 이모 김정숙 씨, 정희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 연하는 봉우리 도군무리 고향으로 6.25 때 떼놓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 김정옥 씨죠? 네. 동생을 이모에게 맡겼었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4살이에요. 네. 46,705번입니다. 44,573번 김석순 씨가 동생 김성만 씨, 석윤 씨, 사돈 김봉조, 봉익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장현 해안면에서 유효되어졌는데 사돈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석순 씨는 전남 진도 의심면 연주리에서 피난 나와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44,753번입니다. 47,000번 노용녀 씨, 그리고 명녀 월녀 씨 함께 오빠 노인매 씨, 언니 노수녀 씨, 육촌동생 영자 씨를 찾습니다. 유교사변 때 대수업도에서 피난민 배를 노인매 씨가 탄 것을 보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 옹진 봉구면 도화리 무추지가 고향으로 아버지는 노상호 씨, 어머니는 변칠성 씨고 형님이 인찬 씨, 동생 인수 씨가 있습니다. 언니는 함께 피난 나와서 어디까지 있는 걸 봤습니까? 언니는 여하튼 간에 오빠가 같이 나와가지고 군인을 따라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6.25 다음 날. 근데 뭐 그때 끝나고선 못 찾고 언니는 뭐 어떻게 됐는지 언니는 또 같이 피라 연평도까지 피라 나왔더랬는데 뭐. 47,000번입니다. 47,462번 신서훈 씨, 유감 씨는 어머니 이장녀 씨, 언니 신봉녀, 별명이 못난입니다. 형부 최 씨, 외삼촌 아들 이거북 씨를 찾습니다. 황해사옥 용표면 문물이 561번지에서 마동으로 출가를 했고 어머니는 일사후퇴 때 나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아들 이거북 씨는 황해도에서 놋그릇 공장 기술자였는데 강화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신현정 씨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후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집에가 역전 앞에가 있기 때문에 에, 평양 그쪽에서 나오는 피난 나오는 사람이 애를 낳았고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밥 해주고 좀 후에 나오신다고. 47,462번입니다. 47,560번 정모종 씨는 동생 차임, 옥순, 올케, 박박순 씨를 찾습니다. 흥남시 용웅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병남 씨 별명이 땅소나기였는데 동생 정경험 씨는 아오지 탄광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정경험 씨 부인이 박박순 씨인가 보죠? 네. 네. 동생들 특징 있습니까? 특징이란 것도 키 훨씬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 듣기만 하면 어와요. 네. 47,560번입니다. 47,477번 윤문갑 씨, 지금 이름은 한종익 씨인데 아버지 윤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님 윤문식 씨, 문홍 씨, 문선 씨를 찾습니다. 함남 흥남 우수면 상수리에서 외가와 한동네 살다가 아버지와 형님 세 명과 고향으로 간다고 남으로 8일 해방 직전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문갑 씨를 순산했는데 5개월 후 사망하셨고요. 아버님은 막내를 같은 동네 한시집에 양자로 주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 혹은 영월로 가셨습니다. 47,477번입니다. 45,243번 유순옥 씨는 아버지 이중학 씨, 동생이 행당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고모댁에 세워졌습니다. 일본 중청집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 별세를 했고 일이 해밀해서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이중학 씨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모댁 형 딸로 간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헤어지신 거나요? 삼촌이 정영조 씨고 엄마 제삿날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함께 찍은 사진도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때 사시던 영주, 동네가 어디였어요? 여기 영주 저 그 농업학교 뒷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살다가 죽은 집은 중청들 집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예비당 집에서도 살았고 예비당 집에서 살 적이 그 분들이 계시면은 좀 꼭 찾아주실 때를 바라겠어요. 네. 어머니가 정임춘 씨로 45,243번입니다. 46,668번 안음천 씨는 오빠 안승문 씨와 고모 안간난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오빠는 철원 정거자에서 철공장을 하셨습니다. 그 후 북해군이 잡으러 다녀서 누이동 생활하고 사원으로 숨은 적이 있습니다. 북해군에게 끌려서 철원으로 간 후에 편지 연락이 한 번 온 후 소식이 없습니다. 쌍둥이 누이동생이 있으시군요. 네, 이름을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선진이 후진이래요. 네. 46,668번입니다. 47,088번 평남 양덕이 고향인 박기선 씨가 삼촌 박장현 씨, 작은 어머니 김항옥 씨, 사촌 동생 신옥 씨, 신복 씨, 그리고 오촌 작은 아버지 덕현 씨와 신호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진남포 부대에서 삼촌 오형제 중에 형제만 남았는데 우현 씨는 대구에 있고 또 장현 씨는 월남에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47,08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공개월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또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확인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전화 번호 783국에 6781번. 네. 그리고 783국에 5592번입니다. 네. 이산 가족 여러분께서는 그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분들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잘 지켜보셨다가 네. 확인 전화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에요. 지금 공개월에 백소랑 씨가 나와 계세요. 네. 이분이 형님이 되시고 강릉에 계시는 백진균 씨가 사촌 동생이 되신다는데 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릉 방송 네. 부탁합니다. 네, 강릉입니다. 네. 지금 강릉에 55 되신 백진균 씨가 나와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백열균 씨가 사촌 형님이라 그러시는데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두 분 진구나, 진구나. 보세요. 네. 진구나. 네. 내 얼굴 보고 알겠니? 어? 좀 어사무사한데. 어사무사하지? 너희 부친이 세엽이지? 네, 세엽. 작은 아들인데 이제 그 내가 이제 큰지대 작은 놈. 네. 우리 형은 성균이고. 네. 내가 열균이고. 한균이. 아, 한균이도 다 죽었다. 네? 성균이도 죽고. 한균이도 죽어서. 그리고 그 이제 내가 저 전화번호 다 가르쳐 줬지. 네. 너 형이랑 다 오게 됐어. 그 저 6.25 때 인민군 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님과 아버지 소식을 모른다. 몰라? 네. 그 너희 부친 검 세엽 씨도 모르겠구나. 네. 삼촌도. 네. 너 형도 모르고. 네. 너 형인데 신우주 공업학교 나왔지? 네. 광산에 학교가 광산가. 네. 전화로 이제 화면으로도 완전히 확인됐습니다. 한번 와. 저 언제 해지셨어요? 8.15 해방되고 그저 해지했어요. 해방되고. 네. 예, 해방되고 나는 이남으로 넘어오고 네. 얘들은 못 넘어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나하고 해지는 건 8.15 해방된 해 그저 난 8.15 해방되자마자 서울 왔으니까 나. 네. 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강릉에 계신 동생분은 어떻게 혼자 넘어오셨어요? 네. 저 인민군을 나왔다가 이제 기자가 저희 아버지예요. 저 한국군이 북진당에 저 귀순했습니다. 아하, 그렇게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있었지? 아, 네. 연결하는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 아, 그럼 삼촌이 맞는데요? 한 이상 가족이 네.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네? 막내 저 기환이에요? 네, 저 구형지 분이 맞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용국이고요. 그리고 저 둘째가 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찾아와, 내 집을 찾아오라. 네, 근데 저 하균이랑 은균이랑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있어. 네? 여기 서울에 다 있어. 네, 네, 저
강릉에 동생 되시는 분은 혼자만 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그 저 다른 가족들은 전혀 연락이 안 되십니까? 저 모르는데 지금. 네, 전혀 연락이 안 되시는 말이죠. 어디서 저 결혼을 했어? 네네. 그 애가 몇이야? 언니가 지금 셋이래요. 어, 제일 큰 애가 몇 살 나서? 지금 열 살입니다, 여식이가요. 아니 한번 와서 재선 얘기하자. 네, 어, 다음에 꼭 찾아와. 한번 이제 상봉하겠습니다요. 아니 그러면은 저 포로 수용소에 계셨나 보죠? 네. 동생이요. 네? 네. 네. 꼭 오래 계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공포로 나온 거지? 네, 이대통 당시에 이제 어. 반공포로 석방 때 그때 나오셨군요. 네. 그 나와서 뭐 가족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때부터 혼자 계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사촌 형님이랑 육신한 47년도 올라간 줄 알면서도 도국민회 그때 군 한국군 29사단에 제가 이따가 휴가 도중에도 도국민회 가보지 뭐 알아볼 돌이 없어서 이뤄왔습니다. 네, 네. 얘기는 끝이 축하합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수고했어. 네, 정말 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촌 형님은 네. 네. 사촌 형님은 말이죠. 어, 직장을 구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고 네. 그리고 그 동생은 인민군으로 네. 어, 강제 징용돼 가지고 네. 전쟁하다가 포로로 반공포로로 석방이 돼 가지고 자유의 동생, 몸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네. 살았는데 35년 38년 만에 만나시니까요. 참 그 감격이라는 건 저희들이 옆에서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동생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이겠죠. 네, 서울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7,363번 안영수 할머니가 나오셨는데요. 나오시자마자 지금 계속 울고 계십니다. 아드님 신춘호 씨, 관호 기호 씨, 동생 안기숙 씨, 시동생 이규석 씨를 찾습니다. 할머니 저 고개를 좀 바로 들고 카메라를 봐주세요. 그래야 찾기가 좋으실 거예요. 6.25 때 고향에서 미군차에 실려서 평택으로 와서 헤어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선해면이 고향이시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 아드님들을 다 그냥 이루셨어요? 얘가 청년단이 돼서 얘를 죽이려고 그래서요. 네. 얘 하나만 내. 얘라니 누구였습니까? 춘호요. 큰아, 아, 네, 춘호 씨. 네. 네, 그것만 내놓고선 집에서 조그만 것들 데리고 살려고. 네. 난 어디 간다 소리도 못했죠. 조그만 네. 아이들한테. 그리고선 네. 그냥 몰래 우리 집이 그 공산군들이 가득하니까 몰래 그냥 어떻게 빠져 나와가지고 여기 국군 마주 나와가지고 국군이 네. 그냥 탱크에도 올려놓으니까 그냥 실려서 나와서 네. 그냥 누구 나온 다음에 이. 나온 다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네. 아들의 친구를 만나서 어머니 여기 계시는 걸 주노는 내오면 네. 우리 어머니 이제 포여 맞아. 할머니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363번이었습니다. 네. 네, 47,363번 아들 신춘호 씨, 관호 씨, 기호 씨를 찾습니다. 안영숙 할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46,846번입니다. 이마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에, 현경록 씨, 누님 현국팔 씨가 동생 현상록 씨를 찾습니다. 1.45 때 당시 남하를 할 때 개성에서 상록 씨 친구한테 이북사리원에서 1사단에 편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평남 대동군 동안면 산음리 서가미 고향이신데요. 1사단에 편입되신 분이 그러니까 그때 현상록 씨였습니까? 예, 현상록이요. 네, 동생이요. 46,846번입니다. 46,713번 최영수 씨, 남동생 최영식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 때 어머니가 서울 장사를 떠난 후에 동생 최영식을 충남 창항 외가집에 맡겼는데 외할머니가 한산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찾아가 보니까 판계 고아원으로 갔다고 해서 판계 고아원으로 가보니까 그곳에서는 본인이 나간 후에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판계는 어디였습니까? 충청남도요. 네? 충청남도. 충청남도였습니까? 네. 46,713 네, 하실 말 네. 아기가 7살이 엄마하고 헤어졌으니 게 고향을 좀 알 텐데 네. 충청남도 장항, 목리, 재련수, 저 송 최영수 아빠 최동철 이걸 알 텐데 네.
재련소 의원께서 사셨군요. 46,713번입니다. 45,273번 송정자 씨.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6.25 때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역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라고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집 앞 큰 연못이 생각이 납니다. 큰아버지 집 앞만 생각이 납니까? 우리 집도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걷어갖고 묶어갖고 네. 있는 거 해서 농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농촌이었습니까? 당시 송정자 씨는 몇 살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세요? 글쎄 5살인지 6살인지 고건가 봐요. 학교를 안 가고. 그럼 이름은 확실합니까? 이름도 이걸 이제 내가 대구에서 울고 있으니까 누가 보육원에다 데려다 줬어요. 대구에서 보따리 만들고 울고 계셨군요. 네. 저 신체적인 특징 어려서부터 뭐 있는 흉터라든지 혹시 없으세요? 머리 바른 쪽에요. 네. 승가가 파편 맞은 건지 뭔지 크게 있걸랑요. 머리에 바른 쪽에 큰 흉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5,273번입니다. 47,259번 박처자 어머니가 아들 황동호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진주에서 헤어졌고 당시 19살인데 하룻밤만 안전한 것으로 피한다고 나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다음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고향이 경남 진주였습니다. 그때 그쪽도 어려웠었습니까? 어려웠지. 네. 어려웠는데 네. 그 청년들이 그 젊은 아들 청년들 하룻밤만 잘 지내면 무사할 거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안전한 데 간다고 가가지고 그만한 불민인데 네. 그리고 지금 전에는 그 연락할 데가 없었거든요. 네. 내가 떠나왔으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전화번호 계신께는 어디 외국이라도 그렇죠. 가시면 전화라도 해서. 네,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만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47,259번입니다. 47,181번 이순덕 씨, 아버지 이보경 씨, 고모 이순영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다투신 후에 당시 생후 7일 정도 된 본인과 헤어졌습니다. 당시 현 기린국장 자리에서 형제 서비스 공상을 하셨으나 국장이 생기고 난 후에 마포 아현동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그럼 사셨습니까? 그 뒤로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네. 밑에서 살다가요. 네. 이모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네. 서비스 공장은 아버님이 하셨군요. 아버지 형제들이 했는데요. 네. 이모 얘기로다가는 어렸을 적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저 일곱 살 되던 해 중구 쌍인동 이모님 댁으로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딸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랬다고. 네, 47,181번입니다. 네, 이 공개 영월에서 만나신 아유. 가족이 계신데요. 아유, 오빠야, 오빠야. 응? 엄마나 고생했어요. 응?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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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긴장하시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데 이리 앉으세요. 우리 오빠. 35년 만에 만났어요. 35년 만에 만나셨어요. 네. 네? 고향에서 안 나온 줄 알았고 그냥 한번 그래도 해본다고 했는데 그냥 막 여기 들고 나서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갔는데 그 사이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찾을래. 얼마나 애를 썼다고. 그동안에 동생께서도 오빠 찾으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동생이 방송도 했고요. 네. 지금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또 공기타에 가서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 못 나오고 나 혼자 나왔지. 아니 할아버지랑 이제 나왔어. 외삼촌하고 외삼촌 따라서 내가 나온 거야. 외삼촌에 있다가 출가한 거지. 아니 저 할아버지도 나오셨다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피란 나와서 벌써 연세 그럼에 피란 나와서 난리 때 돌아가신 거지. 할아버지는
세상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렇게 몰라. 난 오빠가 우리 안 찾는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어리고 그러니까 못 찾는 줄 알았지. 6월 달에 와 신청했는데 이제 나와. 그래갖고서는 나는 방송한 지 3일 만에 나와서 여기 와서 방송해갖고 14,812번에 나와갖고 했는데 해필 새벽에 했단 말이오. 새벽에. 그래갖고서는 뭐 그때 누가 보냔 말이오. 그냥 그래갖고 또 좀 한번 할까 해고서는 또 와갖고 만남의 광장 생겨갖고서 컴퓨터 있어갖고 하니까는 또 안 나왔던 안 나오네. 그래갖고서는 지금 치안구 컴퓨터 거기 한번 해볼까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도 많이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만나셨어. 나는 재수 없어서 그 시간에 했다고. 강에도 옹진으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엔 거기가 이제 이남 아니에요? 네. 그거 이제 그거 용기 좀 줘봐. 그래서 저는 해군 입대하고 인천 와 있었어요. 네. 그 인천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옹진에다 담은 방송했다고 나도. 옹진에 가서 담은 이제 집에 근데요. 그러자 이제 해도요. 그 순간을 못 보시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나만 이제 새벽에 해도 네 아니죠. 새벽에 해도 지켜서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신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나도. 예 낮에 한참 많이 보시는 시간에 해도요. 그 순간에 못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네, 그 이렇게 만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불쌍한 우리 오빠. 왜요? 왜요? 네가 불쌍하지 몰라. 그것도 나보다 오빠가 불쌍하잖아. 아니 사촌 동생은 안 왔어? 사촌 동생 저기 와 있어요 뒤에. 내가 전 네 살인가 세 살 다섯 살 그때. 여섯 살이요. 여섯 살 됐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 초야 내 초. 아우 이리 오세요. 네. 올케가 되시겠는데요. 아유 처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마 동갑일 거야. 앞으로 우리 오빠 좀 딸 좀 누워 우리 불쌍한 오빠를 우리 오빠는 죽어줬어요. 지금 뒤에요. 또 조카가 나와 있어요. 여동생 지금 만나신 분의 아드님이 뒤에 있어요. 아유, 조카. 네. 외삼촌한테 인사. 외삼촌. 엄마 고생 많았지? 여기 애숙마한테도 인사 드려야지. 애숙이 안녕하세요. 6.25의 비극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헤어지시고 지금 만나신 거예요? 그때 헤어지셔가지고요. 네, 그때 그저 해군으로 나오셔서 헤어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혼자 고향에 있다가 삼촌하고 내려오시고. 네, 옹진선은 피난 안 나온 줄 알았죠. 네, 그럼 그때 피난 내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백으로. 내가 결혼하고도 혹시나 해가지고 옹진 사람이 이제 광화도로 많이 피난 나왔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 가서 피난민 장부도 제 들춰보고 그랬어요. 내가 결혼 막 하고 휴전되던 해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저 외삼촌하고 두 분만 나오셨어요? 아니 저는요 이제 외삼촌은 경찰관이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옹진서 이제 나오고 우리는 이제 6.25 나기 3년 전에 연백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오빠를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있을 쪽에는 외삼촌이 왜 소방서에 계셨는데 그랬다가 경찰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연백에서 지가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학생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이라니까 자꾸 그 인민군대들이 이제 들볶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애삼촌이 경찰이니까 물론 이남에 나왔을 거라는 걸 생각해서 지가 혼자 피란을 인천으로 나와서 이제 만났어요 애삼촌을요. 그래갖고 저는 애삼촌하고 쭉이적지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고서 외삼촌은 지금 계십니까? 그래서 애삼촌 가평에 있었는데 연락하고 이제 애삼촌 큰딸이고 여기 아 외삼촌 네. 그러면 이게 애사촌 동생이에요. 네 사촌 동생하고 지금 같이 계셨군요. 그래서 애삼촌 가족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애삼촌도 만나고 애삼촌 그래 딸들 가족 다 오빠 이제 만나는 거야 이번에. 그렇지. 오빠 혼자 우리 오빠 혼자 독신으로 여기 혼자에 그러다 지금 이제 나 만나고 이제 다 만나는 거예요. 같은 저 382부 그래도 30몇 년이라는 건 난 부모 형제 하나 없이 나 혼자 단독으로 진짜로 이렇게. 그냥. 그런 분이 그래,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오빠 찾으려고요. 그냥 얼마나 했었는지 이 방송하기 전에도 이게 생기기 전에도 네. 지가 좀 찾으려고 백방으로 그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자고